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필 트위스트 청키 마크라메 실로 뜨는 크리스마스 리스 장식 준비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두 가지 사이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작은 사이즈는 테이블웨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향초 받침 같이 그런 장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장식은 크리스마스 미러볼이나 오너먼트로 장식하셔서 문에 걸어두셔도 되고요. 이거 단독만으로도 훌륭한 장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준비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 트위스트 청키 마크라메, 저는 그린, 레드 한 볼씩 사용하였어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단색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같이 그린과 레드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바늘은 10mm 전복 호바늘 사용하였습니다. 초코 표시할 마커와 실 정리해줄 가위와 돗바늘 필요하고요. 특히 큰 사이즈 문에 거실 경우에는 꽃철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코 잡는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 끝은 제가 손이 한 뼘이 20cm인데요. 20cm에 3배 정도 남겨두겠습니다. 돗바늘에 연결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끝을 연결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문에 거실 분들은 이 끝실로 문에 거는 고리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 남겨놓고요.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작은 리스의 경우에는 60호로 시작을 하였어요. 근데 지금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큰 사이즈 같이 제작해 볼 건데요. 사슬 80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실은 이렇게 다섯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검지에 걸어 주시고 엄지랑 중지로 잡아 주시면 되세요. 10호가 아니라 10mm 전보 바늘을 사용하였고요. 오늘은 그 짧은뜨기, 변형 짧은뜨기를 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쫀쫀하게 뜨시면 굉장히 힘드세요. 느슨하게, 그렇다고 또 너무 느슨하게는 아니고요. 평소 가방 뜨시는 것보다 조금 느슨하게 해주세요. 먼저 사슬의 시작은 바늘로 실을 누르면서 한번 비틀어 주세요.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을 엄지랑 검지로 잡아주시고요. 바늘머리가 실을 한번 감고 나오면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는 한 코로 치지 않고 매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사슬을 할 건데요. 똑같이 바늘머리 감고 나오면 사슬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렇게 사슬을 몇개 하시냐면요. 사슬을 총 80개 해주시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쫀쫀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실을 꽉 잡아서 장력을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실을 그냥 걸기만 한 상태에서 이렇게 걸기만 한 상태에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평소 뜨시는 것보다 느슨하게 해서 총 사슬 80개 하고 저는 조금 빠른 속도로 한 다음에 80개 이후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슬 80개를 다 했고요. 일단 표시하는 의미에서 80번째 사슬에 마커를 걸어 두겠습니다. 아마 80개 잡으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보통 긴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동그란 게 되지 하고서 조금 의심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80개 하는 게 맞나? 근데 80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동그랗게 말리면서 길이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동그랗게 말리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80개 하는 게 맞으시고요. 우리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만 떠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기둥코, 기둥사슬 하나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요. 편하신 방법으로 아무렇게나 떠주시면 돼요. 아무렇게나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기 사슬에 산해서 코를 주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가닥을 주우셔도 되고, 두 가닥을 주우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위에 한 가닥만 주어서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 짧은뜨기는 이렇게 가닥에서 나와서 바늘에 두 개 걸려 있으면 바늘머리에 실 감아서 한 번에 나오면 이게 짧은뜨기죠. 저는 첫 코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코를 표시를 했고요. 한 코 떴으니까 바로 그 다음 사슬로 넘어가서 다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짧은뜨기는 다들 아실 거라 믿고요. 이번 단 짧은뜨기 80개를요. 맨 처음 사슬까지 해서 짧은뜨기도 80개 하고 저는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80개 다 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짧은뜨기 80개 거의 다 해가는데요. 저는 실을 여기 이렇게 걸기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걸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은 여기 사슬을 잡는 용도로 사용했지 이 실을 전혀 잡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당기면 당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헐렁하게 하고 지금 짧은뜨기를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꼭 이렇게 꼭 쥐고 꼭꼭 하지 마시고요. 헐렁하게 편하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짧은뜨기가 이제 사슬 두 개 남았네요. 그래서 사슬 두 개 해서 80개를 다 했어요. 80개를 다 하시면요. 마지막 짧은뜨기 한 거 코 머리에다가 마커를 걸어주시면 코 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마지막 짧은뜨기에다가 마커를 걸어 놓을게요. 우리 지금부터는 변형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짧은뜨기의 변형은 다 변형뜨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사용하시는 분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째 단도 똑같이 사슬 한 코로 기둥코를 세우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슬 한 코로 기둥코를 세웠고요.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럼 여기 되게 엄청 긴 80코짜리 이렇게 편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딱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쪽부터 다시 떠갈 건데요. 변형 짧은뜨기를 어떻게 변형을 해서 뜰 거냐면요. 우리 이렇게 뒤로 돌리면 짧은뜨기 여기 코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코 머리가 있고요. 다리가 두 개 있어요. 코 머리가 있고요. 다리가 두 개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 가닥만 떠서 이랑뜨기 뭐 이렇게 걸어뜨기 이런 많은 변형이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이 두 다리 중에 왼쪽 하나 다리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조금 생소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떠주면 편물이 말리면서 자연스럽게 리스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슬 하나 올리고 편물 돌렸죠. 그 다음에 맨 첫 코 맨 마지막 코가 조금 볼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중간 코들은 다리가 두 개가 확연히 보여요. 특히 얘가 실이 굵으니까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이 다리 두 개 중에 왼쪽 다리만 뜰 수 있는데 맨 끝 코는 이렇게 생기지가 않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맨 첫 코는 바로 보이는 이 다리에 걸어서 떠주세요. 이 다리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엄지로 일단 뜰 자리를 집어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 이거 한 가닥을 걸어서 바늘 돌리고 나오시고 다시 바늘 머리에 실 감고 나오면 짧은뜨기를 하나 떠준 거예요. 그 옆에 코로 넘어가 볼게요. 옆에 코 머리가 있고요. 코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왼쪽 다리에다가 떠주시는 거예요. 왼쪽 다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지금 두 개 떴어요.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변형뜨기 지금 두 개 떴는데 첫 번째 거 코 머리에 첫 번째 코다라고 표시를 해둘게요. 지금 첫 번째 코 떴고 두 번째 코 떴어요. 세
세 번째 코도 동일하게 코 머리가 있고 코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다리에다가 떠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를. 다시 옆으로 넘어가서 다리 두 개 중에 왼쪽 다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얘가 바늘이 굵어서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엄지손으로 손톱으로 얘를 이렇게 누르면서 들어 올리면서 바늘을 넣으시면 잘 떠져요. 제가 왜 앞에서 느슨하게 떠달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얘를 쫀쫀하게 뜨면 이 다리에 바늘 머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서 뜨기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슨하게 떠달라고 부탁드렸던 이유가 여기 바늘 다리에 바늘머리를 넣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신 후에는 편물을 동그랗게 말아주실 거기 때문에 느슨하게 뜨셔도 전혀 뭐 예쁘지가 않거나 너무 느슨한 느낌이 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 다리 두 개 중에 왼쪽 다리에다가 짧은뜨기를 우리 80개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 뜨시는데요. 우리 마커 걸었어요. 표시해준다고 마커 건 거 안 빼셨죠? 그러면 쭉 변형 짧은뜨기 뜨시다가 이 마커 한 두세 코 전에서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코 남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코 머리가 하나 그리고 둘 여기가 두 코 그리고 우리 첫 코 마커 꽂아준 거 이게 셋 그래서 세 코 남았어요 지금 얘는 여기 코 머리에 왼쪽 다리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도 코 머리 있으면 코 다리가 있죠. 거기에 왼쪽 다리. 그리고 다시 이제 문제의 마지막 코. 코 머리에 마커를 꽂아놔서 보시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코 머리가 있고요. 얘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다리. 이 왼쪽 다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왠지 여기도 떠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요. 얘 우리 머리 걸어줬던 거에 다리가 마지막이에요. 그럼 다 떠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기둥사수를 하나 올리고요. 이제 3단을 떠줄 건데요. 3단도 똑같이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기둥사수를 하나 올린 후에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밑에 단에서 떴던 우리 꽂아놨던 이 마커들은 빼줄게요. 빼주고요. 3단에 처음에 다시 마커를 꽂아서 첫 코 표시를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똑같이 변형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코 머리가 있으면 우리는 코 머리가 아니라 이 다리 두 개 중에 왼쪽 다리에다가 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간 코들은 보기 쉬운데 첫 코는 중간 코들처럼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첫 코는 어디에 떠주느냐? 하나 있는 요 다리에다가 떠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떠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떠줄게요. 그러면 이번 단에 첫 코가 떠진 거예요. 그러면 잊지 마시고요. 꼭 첫 코 머리에 표시를 해주세요. 마커를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기 조금 쉬우실 거예요. 한 단을 우리가 지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코에 다리 두 개 중에 왼쪽 다리 그리고 왼쪽 다리 우리 같이 해볼게요.
코에 다리 두 개 중에 왼쪽 다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얘가 다리가 잘 안 들어가요. 여기 다리에 바늘이 코는 이렇게 쑥쑥 잘 들어가는데 그래서 느슨하게 뜨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느슨하게 힘 잡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그냥 실만 걸어주신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계속 어디다가 코에 뒷면에 다리가 두 개 있으면 오른쪽 다리 말고 왼쪽 다리에 잘 안 되면 손톱으로 이렇게 밀어 올려서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이렇게 손톱으로 코를 들어 올려서 그러면 이번 단 쭉 언제까지? 우리 좀 코가 많죠? 80코. 여기 마커 걸은 거 한 두 코 전쯤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저는 조금 빠른 속도로 변형 짧은뜨기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세 코 남았어요. 우리 이렇게 다리 있는 거에 왼쪽에 여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옆에 코 여기 다리 하나 여기에 짧은뜨기 떠주시고 우리 이제 마커 걸려있는 거 만났네요. 이 코가 마지막 코예요. 그러면 일단 밑에 있던 거는 풀어주고요. 얘가 우리 마커를 코 머리에 걸었어요. 그래서 얘가 코 머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다리 제가 지금 들어 올린 이 다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를 떠주었어요. 그리고 왠지 여기다가도 떠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아니에요. 여기 마지막 코였고 마지막 코에 다리 왼쪽 다리에다가 떠주었어요. 그러면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은 마커 빼주시고요. 다음 단으로 우리 넘어가야 돼요. 항상 단은 짧은뜨기니까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편물 돌려주세요.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중간 코들은 왼쪽 다리가 잘 보여요. 근데 첫 코는 어떻게 하느냐? 첫 코는 여기 다리 하나 있는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세요. 우리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었어요. 그러면 항상 끝과 처음은 헷갈리니까 코 여기 머리에다가 첫 코 표시로 마커를 꽂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번 단도 똑같이 어떻게? 코에 왼쪽 다리 여기 코에 왼쪽 다리에 쭉 떠서 끝에 마커 한 두세 개쯤 앞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커 있는 코 있고요. 그리고 한 코, 두 코에서 총 세 코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다리에다가 똑같이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코도 여기 다리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코 하나 남았네요. 마커 걸려있는 코가 마지막 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 코 머리에 우리가 마커 걸어있고 코 다리가 지금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쪽 다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 총 4단 떴어요. 실을요 조금 많이 길게 한 두 뼘 넘게 저는 한 세 뼘 정도 해서 자를게요. 우리 빨간색 실을 여기다가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이유는요 얘가 아무래도 묵직하기 때문에 여기를 있는데 실이 그러니까 반대편에 이어서 동그랗게 만드는데 실이 조금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남겨놓았어요. 얘 마지막 코, 요 밑에는 이제 마커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위에 있는 마지막 코에 마커를 걸어줄게요. 그러면 우리 빨간색 실 이어서 뜰 거예요. 빨간색 실 띠지 풀어주시고요.
저는 똑같이 겉에서부터 사용할게요. 빨간색 실로 똑같이 네 단을 떠주시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실 것 같은 게 밑에 떴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거든요. 얘는 이제 컬러 바꾸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 위에서부터 단을 떠줄 거예요. 얘도 한 두 뼘 넘게 넉넉하게 한 세 뼘 정도 길이 끝에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실을 똑같이 잡으셔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얘는 잠깐 풀었다가 여기서부터 마커 건 2코부터 2번 단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반을 찔러 넣고요. 우리 방금 만든 매듭 걸면서 나와 주세요. 얘는 좀 당겨서 꽉 묶게 해주시고요. 풀리지 않게. 그리고 여기서 기둥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짧은 뜨기를 떠주시는 건데요. 얘는 예외로 할게요. 첫 번째 코는 우리 지금 컬러를 바꿔가지고 뜨는 코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고요. 여기 끝은 아무래도 반대편이랑 만나서 다시 꿰매줄 거기 때문에 얘 코만 예외로 두고 여기는 그냥 똑같이 코 머리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실게요. 얘만 예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첫 코 뜬 이 코 머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 마커를 걸어서 빨간색 코에 첫 번째 코라는 표시를 해주고 밑에 걸어뒀던 마커는 이제 풀어주셔도 되세요. 풀어주시고요. 얘만 예외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똑같이 이렇게 코 양쪽 다리 중에 왼쪽 다리에다가 양쪽 다리 중에 왼쪽 다리에다가 우리 짧은뜨기 떠주는 거 이번 단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어디까지 하냐? 우리 마지막 코 머리에다가 마커 걸어 놓았잖아요. 밑에랑 똑같아요. 이 첫 코만 그냥 짧은뜨기였고 이 다음부터는 우리 빨간색으로 네 단 또 떠줄 건데요. 밑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빠른 속도로 다음번 끝에 마커 있는 곳까지 진행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코, 두 코, 그리고 마커까지 세 코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 다리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여기 다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지금 마커 걸려 있는 코가 마지막 코예요. 얘는 여기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렇게 뒤로 까면 다리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이번 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밑에 단에 있던 마커는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단 뜰 거예요. 그 다음 단은 사슬 하나 올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밑에 단에서도 계속 똑같이 설명드렸는데요. 첫 코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준다고 말씀드렸죠.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방금 뜬 거 머리에다가 우리 첫 코 표시해줄게요. 첫 코 표시해주시고요. 짧은뜨기 밑에랑 동일하게 코에 왼쪽 다리에다가 짧은뜨기 코에 왼쪽 다리에다가 짧은뜨기 쭉 떠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빨간 실로 실 바꿔서 지금 두 단째 뜨고 있는데요. 빨간 실로 네 단까지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끝에 마무리, 그리고 편물 돌리고 다음 단 시작할 때 처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우리 지금 빨간 거 2단 뜨고 있는데 3단 뜨고 그 다음에 4단 뜨고 4단 거의 끝에쯤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4단까지 떠가지고 오세요. 지금 4단의 마지막 코 남았어요. 여기 마커 걸어 있는 게 제일 마지막 코고요.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뒤집어서 왼쪽 다리에 있는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마지막 코까지 다 뜨신 거예요. 그러면 밑에 마커 빼주시고요. 여기도 조금 길게 남겨주세요. 저는 한 두 뼘 정도 남기고 실을 두 뼘보다 조금 더 남겼어요. 실을 끊어주었어요. 그리고 쫙 잡아당겨주세요. 우리 이제 이거를 꽈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고요. 철사를 넣은 다음에 이거 익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앵글 좀 넓게 바꾸고 오겠습니다. 우리 얘를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꽈져 있어요. 우리 뒤에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걸어서 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꼬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같이 해볼 건데요.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꽈주세요. 더. 원래도 꼬아져 있지만 꽈서 지금 모양이 조금씩 나오죠. 이렇게 꼬아서 이 끝과 이 끝을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록색이 초록색으로 오고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오게 이렇게 꽈주시면 되시는데요. 이거를 조금 느슨하게 꼬시면 안 되고요. 조금 이렇게 꼬다 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만나야 돼요. 얘가 이렇게 덮어서 겹쳐지게 꼬시는 건 안 되고요. 이쪽 면 빨간색 면하고 초록색 끝 엣지가 이렇게 닿아서 자연스럽게 꽈지는 건데요. 느슨하게 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얘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무늬가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꽈주시는데 너무 많이 꼬지 마시고 얘 이 면과 빨간 면과 초록색 면이 닿게 꼬아주시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빨간색 면과 빨간색 면이 닿고 초록색 끝과 초록색 끝이 닿게 꼬아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여기가 그러면 보세요. 위에 쫙 꽈지다가 끝에 이렇게 모으면 여기는 꽈지는 개수가 길이에 비해 위에보다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꽈서 빨간색과 초록색이 만나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균일하게 비슷한 비율로 꽈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실 건데요. 얘를 테이블웨어로 쓰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두시고 장식하시면 되세요. 근데 얘를 벽에 건다고 하시면 얘가 그냥 걸면 처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준비물에서도 설명드렸는데 꽃철사가 있어요. 얘를 안에다 넣고 꽈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길이가 이 리스 길이보다는 조금 작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저는 지금 두 개 잡고 있는데요. 두 개씩 혹은 세 개씩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리스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철사 두 개를 이렇게 놓고요. 철사 두 개랑 또 다음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놓으면요. 얘가 이쪽 부분이 늘어지거나 철사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겹쳐서 또 다시 시작을 해서 얘네가 좀 탄탄하게 힘을 받을 수 있게 철사를 안에 넣고 꽈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철사를 두 개씩 넣고 꽈주셔도 되고요. 세 개씩 넣어서 꽈주셔도 돼요. 이게 한 묶음에
꽤 넉넉한 철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두 개씩 많이 겹쳐지게 하거나 아니면 세 개씩 해서 끝이 겹쳐지게 해서 넣어 주시는데요. 지금 철사도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꼬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대로 꽈주시면 되고요. 일단 철사는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이 안에요. 이렇게 철사를 넣고 꽈주시면 돼요. 철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좀 겹쳐지게 넣어서 겹쳐지게 넣으면서 얘를 꽈주면서요. 철사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모양 잡아주시면서 혹시나 철사가 이 사이로 튀어나와도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안으로 감춰주시면 되세요. 철사를 이번에는 3개씩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철사 모양 잡아주면서 이렇게 끝에 튀어나오지 않게 말아주면서 말아주고 이쪽도 철사가 겹쳐지게 이 부분도 말고 이쪽 부분이 끝에 철사가 여기 끝에 부분 철사 겹쳐지게 해서 꽈지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동그랗게 잡아주세요. 중간에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서 초록색 엣지랑 빨간색 엣지가 겹쳐지지 않고 딱 맞게 누르면서 모양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초록색 초록색 붉은색 붉은색 맞닿게 꾸며주시는 거예요. 꾸미는 방법은 일단 빨간색 여기부터 같이 꾸며볼게요. 저희 굵은 돗바늘이 있어요. 돗바늘에 플라스틱 굵은 돗바늘에 실을 걸어주시고요. 철사가 있어서 그냥 묶는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모양을 이렇게 잡으면서 여기 끝에 빨간색이랑 이 빨간색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끝에 실에다가 돗바늘을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통과시켜 주시는데요. 이렇게 V자 모양이 나오게 지금 끝에 나온 실을요, 여기 끝코에다가 걸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코 모양, 마치 코 모양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끝과 끝을 모양을 내면서 이어주시는데요. 풀리지 않게 여러 번 해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실이 걸리면 살짝 끊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옆에 했으니까 옆에 코로 옮겨가서 끝과 끝을 모양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잡아당겨 주시고 다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이거 대바늘 메리야스 꼬매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방법이. 얘는 실이 첫 코가 조금 늘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거 발견하면 그때는 이렇게 걸어서 이쪽 코도 여기도 첫 코라 늘어졌는데 그쪽도 한번 지나가고 이게 딱히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기보다는 우리 메리야스 그 대바늘 편물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끝과 이 끝을 이렇게 꾸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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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자리를 몇 번 지나가면서 그 우리 코바늘 짧은뜨기 하면은 코 머리 이렇게 V 모양으로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세요. 뜨는 것까지는 쉽게 떴는데 꾸매는 거는 어떻게 꾸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꾸매는 거 다 같이 해볼 거예요. 빨간색은 꾸몄어요. 그럼 이제 초록색이랑 초록색을 같이 꾸매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좀 이렇게 겹치지는 않게 하지만 많이 꿔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를 적정량 이렇게 딱 얘가 딱 맞물려지게 적정하게 꼬지 않으시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철사가 밖으로 나오거든요. 혹시 이 철사가 뾰족한 게 싫으신 분들은 초록색 마스킹 테이프 있어요. 그걸로 여기 지금 철사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철사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마스킹 테이프로 둘러주세요. 아니면 어차피 안쪽은 안 보이니까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한번 여기를 둘러주시면 너무 좋죠. 네. 그 작업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초록색이랑 초록색을 맞닿아서 꾸며야 되는데 이번엔 이쪽 끝에 실로 꾸며 볼게요. 똑같이 돗바늘에 실 연결을 해서요. 이쪽 초록 끝 그리고 여기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꽉 잡아서 우리 지금 끝과 끝만 꿰매고 있고요. 중간에 얘를 꾸면서 빨간색 면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면이 맞다는 이 중간중간 부분은 꾸매지 않고 그냥 말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철사가 혹시 이거보다 크게 만드시면 철사를 더 많이 넣으셔야 돼요. 철사를 더 많이 넣으셔야 되고 그러면 철사가 튀어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혹은 테이프 작업을 해주시면서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좋으세요. 이쪽과 이쪽 끝을 그 대바늘 꾸밀 때 보면 코랑 코를 꾸밀 때 1대1로 이렇게 꾸매거든요. 그러면서 개수 세면서 딱딱 맞게 꾸매는데 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끝과 끝이 이어지게 하는데 뭐 코의 여기 부분을 잘 보셔서 그 자리를 이 다음 편에 어떤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의 어떤 코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느낌대로 꾸미시는데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감춰가면서 V자 모양 느낌으로 꾸며주시는 거예요. 꾸매면 거의 다 끝났어요. 첫 코가 많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꿰매면서 혹시 늘어진 부분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더 통과해 주시고 그러면 다 꿰맸어요. 볼게요. 실 정리도 같이 할 거예요. 꿰맸어요. 꿰매운 부분 아무래도 티가 나겠죠? 여기는 이렇게 모양을 더 만져주세요. 더 만져주시고요. 한 번씩 겹치는 부분 없나 당겨도 보고 혹시 철사가 튀어나오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철사 튀어나오나 안 튀어나오나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잡혔어요. 짠! 어디가 처음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실이 있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처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얘네를 이제 감춰야 되는데요. 감추는 것도 같이 해볼게요. 똑같아요. 감추는 거. 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빨간 면과 초록 면을 여기를 꾸며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걸로 그냥 완성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가 조금 빈 게 마음에 걸려서 한 번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숨기는 거는요. 여기를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요. 이렇게 끝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안을 정도로만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안쪽으로 통과를 시켜서 안쪽으로 통과를 시켜서 당기면서 끊어줘야 끝이 밖으로 안 튀어나오고 안에 숨겨지거든요. 그래서 당기면서 끊어주고 이렇게 다시 모양 잡아주시면 없어졌죠. 끝이. 네. 우리 초록색 하나 같이 해볼게요. 지금 끝이 초록색 두 개, 빨간색 두 개 있는데 네. 맞아요. 혹시나 그러니까 이걸 걸 때요 그냥 이체로 걸어 주셔도 되는데요 걸고리를 그냥 이체로 걸어 주셔도 되는데 혹시나 여기 고리가 더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고리를 해줘서 벽에 걸어 주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얘를 묶은 후에 이 실로 여기를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 매듭을 한 번 더 지운 후에 그 다음에 실 숨겨주시면 끝실로 자연스럽게 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초록색 실도 한번 숨겨볼게요. 초록색 실은 초록색 부분으로 코 뒤로 지나가게 한 다음에 뒤로 쑥 빼서 중간으로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럴 때는 한 코씩 조금씩 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해서 여기서도 당기면서 끊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실 두 개 다 정리하고 오실게요. 실 정리 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모양 나오게 잘 잡아주시면 되세요. 얘는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슬 80호로 시작해서 초록색 4단 그리고 빨간색 4단을 했고요. 요 작은 아이는 60호, 사슬 초록색 60호로 시작을 해서요. 초록색 2단, 빨간색 2단 사용하였어요. 얘보다 지금 우리 작은 사이즈 그리고 이 큰 사이즈보다 혹시 더 크게 장식을 해주고 싶으시면 실을 추가로 더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철사도 더 굵
적게 아니면 더 많은 양을 넣으셔야 되고요. 사슬이 길어지면 단도 높아져야 돼요. 얘가 얇은데 길어지는 것보다 얘가 좀 툼툼하면서 두껍게 원형을 만드는 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코수 변경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 다음 영상에서는 크리스마스 여기 장식을 하는 소품 나올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